지난겨울 한파로 배추가 냉해를 입으면서 배추값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수확 부진에다 생육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에 들어가다 보니 품질 저하로 가격이 계속 뛸 것으로 예상돼 장바구니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무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미정 씨는 요즘 배추값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예년보다 값이 20% 이상 오른 데다 품질마저 나빠 손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님 식탁에 김치를 뺄 수도 없어 되도록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좋은 그 야채 배추로 인해 그 김치를 담아서 제공하고 싶은데 정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죠.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산 겨울배추는 지난 겨울 냉해 피해로 수확량이 30%가량 줄었습니다. 수확량이 줄면서 10kg 기준 6,000원 안팎이던 값은 평년보다 2,000원 이상 뛰었습니다. 생육 부진 상태에서 저장에 들어가다 보니 창고 반출 시 폐기량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뿌리까지 냉해를 입고요. 겉잎이 지금 많이 마른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요게 지금 4월 초나 중순쯤 되면은 지금 현재 이보다도 현재의 품위가 나빠져서 하우스 배추도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심한 일교차로 출하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배추값 고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